자, 손님들께 dear guest 하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이유가 나타나죠. Stay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나왔고요. Since our hotel was opened, 우리의 호텔이 개업한 이후로 BPP로 쓰였네요. 1971년 6년에 개업한 이후로 우리는 have been committed. 자, have been committed 밑줄게요. Have been committed to. 내가 18번 문제 나오는데 선생님 문제 나온다는데 이거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무조건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예요. 일단 봐봐. BPP 커밋 하면요 헌신 나타인데 지금 우리는 헌신 뭐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여기서 끊어줄게요. to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때의 to는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커밋 to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지금 뭐가 와야 돼? 명사 형태로 와야 돼. 보호하는 것에 이렇게 하는 거야. 것이라고 적었어요. 동명사 와야 돼요.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to는 전치사죠. 보호해 왔습니다. 우리의 그 플래닛. 우리의 플래닛은 뭐예요? 지구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헌신해 왔습니다.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함으로써 줄임으로써 reducing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헌신해 왔습니다. 에너지 소비와 그리고 쓰레기들을 줄임으로써 됐죠? 됐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보호했던 방법이 뭐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였다. 두 가지가 나온 거지. 그지? 네. 자, in effort 노력에서 to save the planet. 그 지구를 구하려는 노력에서 우리는 have adopt. 자, adopt죠. 그 adopt 하게 되면은 채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채택하다. adopt. new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and 세모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건 일단 글의 목적은 딱 여기 두 문장만 봐도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정도가 될것 같아. 그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if 동그라미 치고요. 가정법이죠? 행은요? 뭐가 될 거야? 걸다가 되겠네? 가정법 아니네? 걸어. 걸어두시면. 에코 카드를요, at the door에 걸어주시면, 우리는 will not change, 바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트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필로우 케이스, 필로우가 베개예요. 베개 케이스를 바꾸지 않을 거고, 앤드 그리고 파자마도 바꾸지 않을, 잠옷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파자마가요, 니네들 입는 그 저기 수면 바지 아니요? 파자마. 잠옷이에요. And in addition, 또한 우리는 will leave 남길 겁니다. The cup들을 남길 거예요. on부터 가로 열고요. touched. 그러니까 언터치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은 이 되겠지. 그래서 ED가 온 거야. 그래서 깨끗한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깨끗한. 만지지 않았으니까 깨끗한 거가 되겠지. 만지지 않은 새 컵들을 우리는 남길 겁니다. If 만약에 need to be cleaned, 네가 뭐할 필요 없다면 컵을 씻길 필요가 없다면, in return 보답으로 for your cooperation, 코 동그라미 치고 cooperation 하게 되면 협동이죠. 여러분들의 협동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will make contribution. contribution은 무슨 뜻이야? 기부하다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make 기부 만들 겁니다. On your behalf to. 자, on your behalf to인데요. 요거는 뭐뭐를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많이 나오네요. behalf. on behalf to. 뭐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에 기부할 것입니다. 됐지?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너의 협동에 감사할 겁니다. 에코프렌들리 정책에. 됐어요. 됐어. 됐어. 자, 형광펜 들고요. 자, 문법 문제만 위주로 볼게요. 이건 문법 문제 말고도 뭐 딱히 나올 게 없으니까요. 일단 제일 나오기 쉬운 거. 자, commit to. have been commit 밑줄. 그리고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commit to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무조건 ing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 세 번째 줄에서요. 이프가 나오게 되면 지금 조건으로 쓰여요. 행은 걸다라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라고? 걸다라는 표현이야. 행은 걸다. 그래서 행은 걸다라는 현재 동사인데 앞에 will이 있으면 틀린 거야. will이. 앞에 will이 들어가면 틀려. 왜?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행이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will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뒤에는 will이 나왔지만 여기는 will이 나왔지만 여기는 will이 안 나왔다는 거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뭐, will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고. In addition, we'll leave a cup. Untouched 밑줄. 만져지지 않을. 그래서 ing 나오면 틀린 거고요. 인니톤 보답으로 등서고 will make a contribution you behalf to nation. 아니 문법인데 뭐 나올라나? 지금 딱 확실한 건 두 개밖에 없는데. 어. 야야야. 내가 이거 잘못했다. Untouched가요 목적 보호예요. 목적 보호야. 그래서 형용사 형태로 나온 거고 만져지지 않은 채로. 뭐 역시 ED는 똑같아요. 목적 보호예요.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ING 나오면 또 틀려요. 내가 아까 꾸며주는 표시를 해갖고. 그러니까 컵들을 만져지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둘 겁니다. 그대로 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아 뭐가 나올라나. 하나 둘 셋 ABC 문제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는 커미트 투 프로텍트 쓸 거냐 프로텍팅 쓸 거냐 행을 쓸 거냐 윌 행을 쓸 거냐 언터치드를 쓸 거냐 언터칭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고. 알겠지? 어? ABC로 나올 것 같아요. 끝.